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피규어깡, 피규어 랜덤 상자깡 준비했는데요. 두둥, 두둥. 또 한 상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미니 피규어 5탄이거든요. 제가 3탄이랑 4탄이랑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로 파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좀 힘들게 구했습니다. 제가 또 돌아다니다가 다른 거 보이면은 또 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와, 한 박스 이거 36개짜리입니다. 와, 역대급으로 많은데 이거 뭐 무조건 다 뽑긴 하겠죠? 제가 다 까고 나서 남은 피규어들 전부 여러분들께 나눔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종류 같은 경우 요번에 쭈꾸미, 가스트랑 토끼, 그리고 뭐야 이거? 좀비 피그맨 스포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치킨 라이더 좀비. 그리고 엔더맨과 휴댕이. 이번에 뼈 물고 있는 휴댕이네요. 그 다음에 철골렘과 알렉스 볼트 타고 있고요. 휴냥이! 우리 완벽한 또 휴냥이는 아니지만 휴냥이가 나왔네요. 스티브랑 플레임, 덩키까지. 저의 또 뽑기왕 휴지에 걸맞은 황금 나이프네요. 과연 첫 번째 누가 들어있을까요? 자, 감촉을 한번 보아하니 이게 좀 작은데? 넌 누구냐? 잘 보이는 뭐 휴댕이가 한 번에 나오더만 이번에는 우리 귀요미 휴냥이가 첫 번째로 저에게 찾아와줬네요. 아우야, 얘 샴고양이 이것도 길들일 수 있는 거죠? 얘 귀엽다. 와, 이거 좀 찾아가지고 길들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커요, 근데 이거? 샴고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좋아. 첫 번째 아주 순조롭고, 두 번째 바로 까봅시다. 이번엔 누굽니까? 오픈! 불타는 좀비인가요? 스켈레톤 인플레임스. 맞네. 뜨겁다. 뜨거워! 모습을 보아하니 햇빛 받아가지고 불타고 있는 그 스켈레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네요. 이야, 요거 괜찮네. 오케이, 일단 5탄인데 굉장히 순조롭게 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자, 다음은 휴댕이 한번 나오자. 휴댕이 나올 때 됐다. 봅시다. 이거는 누굴까요? 얘는 좀 길다? 설마 휴댕이니? 찾아왔다. 휴댕아, 형 보러 왔구나. 핫! 덩키. 저번에 제가 그 덩키 그 약탈자 전초기지 찾으러 갔다가 얘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래요, 맞아. 얘는 이렇게 오른쪽에 상자 달고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상자네 근데. 이거 그러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당나귀도 좀 길들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멀리 이동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거든요. 확실히 미니 피규어 이거 비싸긴 비싸. 근데 여러 종류 다 싹 다 모으면은 확실히 씁씁하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또 볼 건데 이번에는 머리가 좀 큰 것 같다? 이거 치킨 라이더다. 좀비 치킨 라이더야. 딱 각 나왔어요. 봐봐요. 머리, 좀비 머리, 그리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너 누구냐? Nope. 아니네. 버스 타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예. 이거 뭔가 저번 시간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거 보트 타고 약탈 전주기지 찾으러 갔다가 한번 대고 생각하고 강나기도 보고 그랬잖아요. 보트 타고 있는 알렉스의 모습. 커요운 거 보는 거. 가즈! 5탄 같은 경우에 아이스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이스랑 관련된 게 맞나요? 등장한 애들이 다 누나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시리즈 이름만 그냥 아이스라고 붙인 것 같아요. 자, 다섯 종류 일단 중복 하나도 없네요. 이게 박스 단위로 구입하면은 처음에 그냥 바로 좋은 거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지금 한번 까봅시다. 오픈! 등장해주세요. 노중복지. 와우, 왔구나! 휴댕이! 하하, 저번에는 앉아있는 우리 휴댕이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뼈다귀 몰고 지금 환장한 수준의 휴댕이거든요.
빼닭이 빼닭이 어 너무 맛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거의 뭐 이건 슈댕이 시리즈 모아도 될 것 같은 느낌. 뽑기 뮤직 간다. 와우, 요번에는 처음 보는 토끼군요. 토끼. 제가 지금까지 토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살고 있죠? 사막이었나? 사막 지형을 제대로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꼬리까지 또 앙증맞게 디테일하게 살렸고 빨간 눈과 커여운 귀까지 완벽한 토끼의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요번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색이 조금 비슷하다. 약간 다 회색 계열이네. 아 나왔다! 치킨 라이더! 진정한 치킨 라이더! 저번에는 제가 좀비를 태웠지만 완전 이제 좀비 그냥 그 자체 타고 있는 말 그대로 치킨 라이더예요. 이게 그렇게 등장할 확률이 낮다면서요? 스폰될 확률이 2%랬나?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을 또 앙증맞게 타고 있는 좀비의 모습. 자 이제 7종류죠? 제가 보니까요 이거 위에 라인이 그냥 12개니까 딱 중복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4개가 남겠죠? 오픈. 오 마이 갓. 짜잔. 좀비 스포너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호환되고 있는 좀비 피그맨이라고 하는데 오 뭐야 이거 약간 번개 같다. 오, 왜 이렇게 나와 이게? 피카츄요? 피카츄 맞네. 좀비 피그 카츄. 좀비 카츄. 오케이 다음은 또 누구냐. 이제 몇 종류 안 남았거든요. 쭈꾸미 나올 때 됐는데 쭈꾸미? 설마 진짜 쭈꾸미? 와! 나 진짜 뭐지? 있나봐요 이 정도면은. 쭈꾸미 각이 좀 보이긴 했는데 유튜브 각을 좀 잘 안해. 이걸 또 바로 뽑아주네. 와! 불구덩이 뿜어내고 있는 우리 쭈꾸미의 모습이거든요. 귀엽다 귀여워. 크기는 이게 조금 클 것 같긴 해. 확실히 보니까 이거 쭈꾸미 좀 잡아서 그 재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스트의 눈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눈물 갖고 좀 희귀템하고 조합을 하더라고요. 예, 쭈꾸미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종류 단 3개인데 중복 없이 다 나오겠죠. 3, 2, 1 나와주세요. 헛! 헛! 거의 뭐 눈싸움 왕 몬스터 엔더맨의 등장입니다.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쁘다. 고급 맛은 괜찮네 이거는. 엔더의 눈을 만들려면 이거 얘 잡고 나오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몇 마리 잡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것도 확률이 낮나봐요. 엔더의 눈도 빨리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 남았죠? 철골렘? 철골렘 나왔다. 철골렘 각인데? 자 철골렘이냐? 3, 2, 1 오픈! 호잇! 오! 철골렘스. 장미를 또 기깔나게 들고 있는 철골렘의 모습이거든요. 아 이거 제가 저번에 휴골렘 만들어 놨었는데 얘가 안 보여. 어디 뭐 울타리 같은 거에 가둬놨어야 되나봐요. 절 멀리 가더니 그냥 사라져버렸어. 집 나갔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철골렘 말고도 골렘 종류가 좀 여러 종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괴력은 어마무시한. 네 거의 뭐 1당백이거든요. 좀비 다 후들겨 팹니다 얘 혼자서. 철골렘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상자 오픈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누군가요? 허! 오! 이번엔 다이아검 들고 있고 이건 뭐죠? 왜 모자가 이렇지? 스티브네요. With mismatched armor. 그렇지 깔맞춤이 안 됐잖아. 검은 다이아검인데 머리는 뭐여 이게? 이거 마법 부여해가지고 색깔이 이런가요? 그리고 아래 옷은 가죽옷 같기도 합니다. 예, 가죽옷인가 보네. 신발까지 해가지고. 아 스티브 이 자식이고 패션 센스가 좀 그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랜덤 피규어 상자깡 한번 더 재밌게 진행해봤습니다. 확실히 미니 피규어들이 모는 맛은 쏠쏠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시리즈가 많기는 한데 이게 정작 구할 수 있는 시리즈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뭐 구할 수 있는 만큼 네 피규어 상자깡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요 겁나 많이 남았어. 밑에 보시면은 이게 12개고 총 24개 딱 맞네. 이 첫 번째 라인이 겹치는 부분 없이 딱 잘 나오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나 보네요. 요것들은 꽤 구하기 힘들거든요. 또 제 채널 재밌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요 피규어들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제가 추첨을 해서 당첨자분께 제가 따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더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